우리는 어제 창세기 20장을 봤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는 참 보화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보는 것은 영어로 하면 디보우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짧은 묵상밖에 할 수 없어요. 제대로 된 강해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에는 안 하더라도 정말 사경에는 꼭 좀 가지면 좋겠다. 우리가 여름과 겨울에 무슨 산으로 들러 바다로 가는 그런 수련회 말고요.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회가 좀 회복되면 좋겠다. 좀 그런 소원을 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018년부터는 정말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사실 20장만 가지고도 뭐 2018년 학예 수련회 또는 학의 그 사경의 주제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말씀이 다 그렇죠. 우리가 우둔하고 특별히 제가 우둔해서 다 깊은 생수를 다 끌어올리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제한이 없으시죠. 우리가 어제 몇몇 살펴봤던 디보우션 중 하나는 그가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함으로 책망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반쪽짜리 진실로 대충 우리의 곤경을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면 주님이 이 아비멜렉과 같은 세상을 사용하여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존하셨습니다. 악이 더 넘어가지 않게끔 막으시는 분도 한계를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범사에 주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그의 기도 까닭에 아비멜렉의 재앙이 물러갔습니다. 나와 내 나라가 리더십의 범죄는 나라 전체에 미치고 그의 주변 사람에게 미친다는 걸 생각할 때 이 가장으로서 또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리더십을 행사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얼마나 주의해야 하는가도 보았습니다. 또한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재앙이 물러간 것을 볼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사역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분의 기도의 사역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미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전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그분을 닮은 제사장으로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행하는 자로서 간절히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묶으면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에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21장에서 드디어 이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6절에 보니까 이미 주께서 알려주신 그 이름 이삭으로 이름을 하면서 사라가 이러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리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먼저 이삭의 이름은 기쁨이죠. 웃음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이것 때문에 웃었습니다. 기뻐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웃었어요.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삭 주마, 아들 주마, 큰 민족 주마 할 때에도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이삭 낳은 다음에 웃음과 다른 질의 웃음이에요. 그죠? 너 정녕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웃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 때문에 당신님이 하시는 일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참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해놓고 뭡니다. 저는 2018년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으므로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조율해 주십시오 라며 기도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영광스럽게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만 하고 기대 안 해. 이 언어 유의가 있는데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 이거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아니 간절히 기도하고 잊어버리면
이거 마치 무슨 노래방에서 떠드는 것처럼. 아니, 그저 그냥 산에다가 크게 한번 답답한 마음 소리치고 내려오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냐, 예의주시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드디어 이삭이 젖을 때가 되었고, 이삭보다 13살 이상이 많은 이스마엘이 그를 놀립니다. 근데 보니까 9절에 보세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게 기록되어 있죠. 놀린다는 것은요, 늘상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형제간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없인 여겼다는 것을 말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존중하는 자 나도 존중하겠고 내가 존중하겠고 너를 업신 여기는 자는 나도 그리하리라. 소돔 왕이 바로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업신 여김이 바로 이 놀리는 지라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젖된 나이에요. 13살이 많아요. 그럼 뭐 어마어마한 나이 차이죠. 그런데 함부로 홀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일 까닭에 이제 사라는 쫓아내라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왜 근심을 안 하겠어요? 아직 이스마엘이 결혼을 한 성년도 아닌데요. 이것 때문에 근심했으나 주님이 개입하셔서 사라의 말대로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다. 너에게 준 그 약속과 언약은 이삭의 계보를 통해 이어질 거다. 하지만 이스마엘도 버림받은 아이는 아니다. 그래서 그에게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바깥에서도 형통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보면서 현대의 시각으로, 현대 윤리적인 시각으로,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일부 다처제 나쁘다. 그리고 혹시 일부 다처제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공정하게 재산을 딱 나눠줘서 분갈을 하고 독립하게 해줘야 된다. 아니면 이런 일을 한 아브라함이 잘못이 있다. 여기서 이제 불끈불끈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은 당시의 문화의 시각을 가능한 회복해서 그렇게 봐야지 오늘날의 기준으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싫어하시고 가족을 내어주는 것은 더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속사의 특별한 한 사건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일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쫓아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아니하였고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직 희미한 커튼 속에 가려져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에 창세기 22장 볼 텐데 하나님이 그때는 또 뭐라 그러셨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죠. 오늘날에도 주님이 너의 아들, 딸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려면 칼로 잡아야겠지. 부엌칼 들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실제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속사 가운데 특별한 인물의 역사예요. 지금 그의 말, 하나님과 나눈 대화, 그의 언행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계시로 쓰임받은 한 개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요한계시록 뒤에 덧붙여서 기록되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의 삶도 신자의 삶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그대로 우리가 취해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든지 우리의 시각으로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도구로 삼는다든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배워야 돼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방황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피할 길을 내줍니다. 물을 주어 살려주고요. 바로 그 곁에 있는 그 부근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위해 애굽 여인을 얻어다 결혼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것 받아 마땅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자비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들을 허락했는데 그를 업신여겼다는 것은 사실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셨고 하갈도 보존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자손을 업신여기는 것은 아주 큰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창세기 강의 때 말씀드리고 또 예레미야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엘리사를 가지고 대머리야 올라가라 한 게 무슨 그렇게 잘못이기에 곰이 그렇게 징계를 했습니까? 그렇게 벌을 했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우리는 그 주님 까닭에 두려워 떨며 우리 입을 제어해야 되고 우리 행동의 재갈을 물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벌이 마땅한 자들에게도 주님이 자비를 베푸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내게도 적용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받아야 할 고난 이상으로 주지 않으시고 항상 그 밑으로 주셔요. 정말 정신을 차리려면 이보다 더 큰 고난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하세요. 우리 교회 형제들이 많은 그 아이가 있어요. 첫째예요. 동생들이 줄줄이 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아, 목사님. 아빠, 엄마가 쟤한테는 좀 엄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부드럽게 해서 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느낄 때 많지 않아요? 야, 저 사람 저러다가는 안 될 텐데 야, 주님이 제대로 한번 좀 회초리를 드셔야 될 텐데 그러나 주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엄하게 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이게 주님의 자비예요. 마땅히 받아 마땅한 이상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드러이 징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것을 준행합니다. 아브라함은 왔다 갔다 신앙의 부침이 있지만 점점 성숙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에 볼 22장에서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 말씀에 한마디 대꾸 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선한 줄 알고 굽혀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창세기 22장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인용해요. 즉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 말을 하는데 들어보세요.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죠. 또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이죠. 이 창세기 21장 본문에서는 놀렸다 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박해했다. 이렇게 업신여겼다에 더 바른 번역이겠다 하겠어요. 그렇죠. 오늘날도 이스마엘로 대변될 수 있는 세상이 이삭으로 상징될 수 있는 교회를 핍박하지요. 공연이 그렇게 합니다. 공연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근데 계속 갈라디아서를 봐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바울이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즉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인이 아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니 바로 성령으로 난 자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 자유인이다. 유업을 받을 자다. 지금 그렇게 유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알레고리라 하거든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게 지금 무슨 맥락으로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거짓 가르침을 막 흩뿌려 놓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내쫓아라. 그 거짓된 가르침을 내쫓아라. 마치 이스마엘을 그 가정에서 내쫓듯이 너희는 그 거짓 선생, 거짓 가르침, 그리스도의 복음을 흐릿하게 하는 그 모든 교훈들을 다 내쫓아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지 못해요. 현대의 관점으로는
같이 잘 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마 현대의 뭐 디즈니 영화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현대의 헐리우드는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을 만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스마엘에게 반, 이사에게 반, 그런 거 주님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약속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셔요. 약속이 있는 자는 믿고 회개하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주님이 하늘나라의 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눠주고 우리에게도 조금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 눈에는 교회밖에 안 보여요. 주님 눈에는 그 아들의 피로 구속받은 자밖에 안 보여요. 그들을 위해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 거?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기분 좋아서 왕비에게 얘기하는 왕처럼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딸의 춤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던 그 왕처럼 주님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다 주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처음에는 단맛을 주지만 나중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듯 핍박하듯 우리를 괴롭게 할 거예요. 세상은 처음엔 단맛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반드시 쓴맛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내어 쫓으세요. 이기심, 부유해지고 싶은 것, 이름이 높아지고 싶은 것들 다 내어 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시는, 주님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1장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난 자이오니 육신에 속한 것과 함께 멍에를 맺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게 하시고 결연한 의지로 세상 것들과 단절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 책임지신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